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에 비행하면서 있었던 작은 실수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비행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뭐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너무 깊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어쩔 때는 이게 이제 안전하고는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내 안에 이렇게 전구가 하나 고장났다든지 뭐 이런 걸 고치는데 굉장히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행기는 이제 더 큰 위험 속으로 가고 있는 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 이제 그 조그만 문제가 어떻게 실수로까지 이어지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영상이 찍혀서 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륙한 지 5분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 관제탑에서 1500피트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통제 공역이기 때문에 이 1500피트 주어진 고도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무전에서 어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렇게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잡음 하나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실수로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짧게 안내방송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시 비행학교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비로비치 공항에 위치한 페어세어라는 학교입니다. 비로비치 공항은 1년 중 250일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비행기 제조사 파이퍼 에어크래프트 본사도 들어와 있는 공항이기도 합니다. 페어세어는 36년 넘게 무사고로 9,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로서 비자 신청부터 숙소, 졸업 후 타임빌딩, 타입레이팅 프로그램까지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독방이 주어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면서 50대가 넘는 비행기로 여유롭게 훈련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10명 이상의 정비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타고 페어세어 유튜브 채널 가셔서 훈련 과정 영상들도 보시고 학교 웹사이트도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은 고정 댓글에 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무전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죠? 이거 지지직되는 거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비행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옆에서 교관님이 이제 고쳐보려고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기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제 주파수 안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관제탑에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관제탑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아 비행기 어디서 있는 문제구나 그러고 이걸 이것저것 이제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우리 헤드셋이 잘못된 건가 해서 이제 손도 뽑았다 다시 껴보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제 헤드셋이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비행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완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이제 어 들린다. 이제 들려요? 네. 이거였어요? 어, 방금 이거 건드니까. 그럼 내 거, 이거 빼져 있는 동안에는 소리가 안 났어, 이 소리? 아니, 방금 전에는 형님 나오는 목소리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이 스테링 계속 있었어? 형 없을 때? 내가 안 된다 그랬을 때도 이 스테링 계속 있었어. 아직 스테링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고도가 1500피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비행기가 고도를 벗어났으면 인지를 하고 경고음을 줍니다. 좀 있으면 무전에 섞여서 이제 여자 기계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비행기한테 한번 경고 듣고 높이 교관한테 한번 혼나고 이제 관제탑에서도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뭐 막 시계음 섞여요. 자, 이번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 다시 원래 고도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요, 잠깐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얼마나 금방 쉽게 실수가 찾아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토파일럿이 이제 고도와 항로를 잡아주고 있었다면 조종사로서 다른 업무를 보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토파일럿 헤딩 087.
지가 그런 거 냈던데. 그럼 이게 모드가 헤딩 모드가 있고 트랙 트랙을 설정할 수도 있고 nav 모드 nav은 누르면 지가 알아서 찍어 놓은 대로 따라가는 거죠 GPS를. 그렇죠. 그게 좋네. nav 해볼까? nav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비행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아, 요 파란 이 핑크 랜턴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네. 아하, 난 이렇게 손 놓고 구경. 이게 사람들이 막 조종사들 오토파일럿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하고. 자, 계속 1500피트로 날아가고 싶어요? 지금 땅이 좀 너무 가까워? 올라갈까요? 그러면 한 2000? 2000, 25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2000으로 세팅하면 그 다음에 버티컬 스피드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제 비행기 올라가. 이렇게 그래도 오토파일럿 있으니까 좋다. 지도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오토파일럿 좋지요? 진짜 조정하면서 사진 찍어도 되네. 아이고. 그러면 저기 도착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 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돌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트랙 모드였으면 내가 도착해갖고 아 헤딩이었으면 그걸 질질질 돌려갖고. 그렇죠. 이걸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 가서 보면은 오토파일럿이 돼 있으면 선이 이렇게 자로 그은 것처럼 쭉 돼 있겠지? 비행기 한 대 저기 있다 밑에 빅터 원. 아 빅터 원으로 가네. 여기도 써 있네. 여기 오른쪽으로 땡기자. 땡기라고? 그래서 지도를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레스큐. 아 얘가 나오는구나 누군지. 와우. 이게 ADS-B인가요? ADS-B의 최고. 롱리프에 타고 있어요. 자동으로 방향을 바꾼 자만 봐야지. 믿는다 비행기야. 자 롱리프가 이렇게 멀리 오 자동으로 돌아. 역시 이게 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도는데 각도가 필요하니까 조금 전에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거가 GPS이고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이죠. 야, 저기 뭔 배가 이렇게 많아? 거기가 뉴포트. 진짜 부자들 많다. 부자들 많다 진짜. 저게 무슨 배 무슨 오늘 뭐 엑스포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많은 건가? 와 이거 뭐 밥 먹어도 되겠다.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와이즈맨스를 가면 이제 비행기가 후쭉 훌덩훌덩. 아 저쪽에 터빌런. 이거 나는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구경하는 사람 같아. 손님이야 손님. 오토파일럿에서 좋은 점. 나는 여기 경치 구경하러 온 사람이고. 어째서 배 타고 어디 갔나? 우리를 보고 있겠지. 비행기다. Switch fuel tank. 지금? 오케이. Fuel pump on. 아, 31분. 왼쪽 탱크로 바꾸고. 안전벨트가 못 바꾸면. 얘 왜 이래? 나를. 자, fuel pressure. 퓨어 펌프 업 퓨어 프레셔 5.4. 진짜 나는 손님이네. 가르쳐주는 대로 탱크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또 뭐할까요 오토파일럿님 알려주세요. 이 아이패드 충전하면 여덟 꽂으면 되죠. 네 예, 충전기 여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와 진짜로 비행기 그 항공기 탄 거죠. 여기다 아이패드 갖고 여기다 꽂고 넷플릭스 보면서 이걸로 음악도 되잖아. 뮤직. 네 여기 뮤직 음악 틀고 진짜 거저구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와서 아 근데 그때는 여기 그 IFR 제트 비행기가 이륙하는 중이라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냥 레프트 베이스로 넣어주려나? Right, right base. 아, 아 저거 원 뒤로잖아. 원 뒤로, left base로 할 거예요. 저 left base. 리치 멘테어
Archer Hotel Tango Mike, approaching Whiteman Ferry 1500. Information, Kilo 2 POV, inbound, request airways. Hotel Tango Mike, Richard Tower, score 4675. 4675, Hotel Tango Mike. 4675. 이거, 아, 이거 진짜. 옆에서 스콕 눌러주는 사람도 있고, 오토파일럿도 조정돼가지고 나는 할 게 없네, 진짜. 무전만 하면 돼. Hotel Tango Mike cleared to Richmond via Wilberforce 1500. Cleared to Richmond via Wilberforce 1500, Hotel Tango Mike. Okay, 여기서부터 이제 핸드플라잉 하겠습니다. Autopilot, disconnect. 오토파일럿 안쪽에 갑자기 이제 핸드로 바꾸면 엄청 바빠. 플랩스2 파워 끄고 Right rudder, left aileron Right rudder, right rudder, right rudder 그렇지, there we go Nice 이런 크로스비도 오랜만이다. 이렇게 많이 플랩스를 여는 건 처음 봤어. 뭐가요? 지금 크로스윈드가 지금 10노트니까. 나는 원래는 그냥 플랩스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그 로크를 아니 그렇게 하면 아직 장난이 옆으로 그렇죠.